우리 지역 동호인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조명하는 우리 동네 동호회 코너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 취미 생활, 바로 테니스인데요. 이번 시간은 광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어등산 테니스 클럽을 박규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취미 활동과 동호회를 소개하는 우리 동네 동호회. 오늘은 광주 광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등산 테니스 클럽을 소개합니다. 광산구 송정 근린공원 테니스장. 일과를 마치고 테니스를 치러 오는 회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한편, 테니스를 치는 회원들은 코트 구석구석을 누비며 상대를 공략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일반 성인이 치는 테니스 공의 속도는 시속 80km. 빠르게 움직이는 공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방향 전환과 점프, 달리기 등 다양한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 증가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활동량과 공을 맞히는 타격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접하된 계기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취미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과 같이 이제 테니스를 한번 입문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치면서 폐활량도 늘어나는 역동적인 운동이라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효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으로요. 테니스는 이렇게 혼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과 핑퐁 주고받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테니스 옷이 되게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쁜 옷들을 좀 자주 즐겨 입는 걸 좋아해서 그런 패션 같은 부분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등산 테니스 클럽은 지난 1996년도에 창립해 현재까지 110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호회원들이 있어 그만큼 실력도 뛰어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어등산 테니스 클럽. 연령대도 다양하고 회원 개인별로 역량도 뛰어나 전국 지방 우승자도 40명에 달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즐기는 만큼 회원들의 사이도 좋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등산 테니스 클럽은 96년 2월에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28년째 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0명 정도 지금 회원 등록이 돼 있고, 그분들이 그중에는 이제 나이로 보면 최근에 한 20, 30대가 좀 많이 들어오셨고, 많은 연령들이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클럽이니까 대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국 우승 경력은 단체전으로 보면 한 11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전으로 보면 55회. 나름 이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집중력과 반응 속도, 민첩성을 향상시켜 빠른 두뇌 회전과 높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는 테니스. 어등산 테니스 클럽 회원들은 테니스가 최근 떠오르는 생활체육이고 주변에 구장도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네, 테니스라는 게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니스화? 먼저 제일 필요하거든요. 옷은 그냥 운동복을 입으면 될 것 같고, 라켓 같은 경우도 레슨장 가면 이렇게 시타할 수 있는 라켓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테니스화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는 다른 골프 등산보다 좀 테니스장이 좀 가깝게 있고요. 주변에 동네에 같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니스장들이 요즘에 실내 테니스장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야외지만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좋다. 1877년 영국 윈블던에서 최초의 테니스 대회가 열리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고,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테니스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패션,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취미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해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땀 흘리면서 함께 하는데 또 크게 부딪히지도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사회생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 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르게 운동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요.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 형성까지 테니스를 치며 일상 속 피로를 날리는 어등산 테니스클럽 동호 회원들. 어등산 테니스클럽 회원들은 오늘도 날아오는 테니스공을 맞추기 위해 손에 라켓을 쥐고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코트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어등산 테니스클럽 화이팅! CNB 뉴스 박규태입니다.